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7명입니다. 아, 근데 두 명이 어떻게 대표로 왔어요? 내가 당연히 격리쌤은 내가 많이 봤으니까 그 뭔가 이렇게 누구랑 누구랑 가야겠다 이런 걸 서로 정했어요? 아, 저 소양쌤네 집에서 어머, 진짜요? 네, 그래서 대표로 지금 네. 아니, 원래 우리가 이 그 식사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시리즈를 처음에 약간 누구랄까 하다가 뭐 순위가 많았어요. 뭐 미술관 관장님을 한번 물어볼까? 뭐 스타 도슨트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있을까? 갤러리스트 페어에 준비하는 분? 근데 사실 제일 오픈되진 않지만 가장 미술계에 일을 많이 하는 현장에 가장 많이 있으니까 아트핸들러 선생님들을 해보자 해서 아, 그러면 첫 번째는 차한모 씨가 나올 때는 부드럽고 가벼운 질문을 해야 된대요. 아트핸들러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분도 많은데 아트핸들러라는 직업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러는 일단 미술 작품이 있을 때 거의 제작하는 작가가 있고 뭐 이제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갤러리나 미술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매하시거나 컬렉팅하시는 컬렉터분들이 있으신데 그 과정에 있어서 움직이고 모든 과정들을 이제 그냥 다 손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움직이기 전에는 작품이 손상 안 가게 포장이 되어야 되고 포장된 상태에서 운송하는 과정도 이제 특수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이 이루어지고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이제 해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컨디션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큰 범위고요. 거기서 이제 나가면 설치까지 작업을 하고 철수, 거꾸로 역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해외로 이제 들여오거나 해외로 반대로 나갈 때 이제 그런 것까지 작품에 이동하는 모든 부분은 다 핸들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라고 적었던 게 약간 역 설치야 역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면은. 뭐 흔히 일하는 곳이 전시장. 전시장에서 작품이 걸릴 때도 다 아트핸들러가 하고 이렇게 개인 컬렉터 집에 작품을 걸 때도 아트핸들러가 하고 반대로 철수할 때도 아트핸들러가 하고 운반도 아트핸들러가 하고 그럼 결국에는 완성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시나 설치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담당하잖아요. 상당히 넓은 영역이다. 그러면 다음이 샐러드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죠. 다음이 샐러드 없어. 아트핸들러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가 사실 초창기에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로아트가 언제 만들어졌고 로아트라는 회사가 어떻게 일하게 됐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샘은 샘대로. 먼저 말씀하세요. 네. 로아트는 작년 2022년 6월에 호환기 때. 네, 딱 호환기 때 탄생을 했고 이전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들과 함께 네. 마음 맞고 가치가 맞는 사람들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 회사 선생님들한테 혼나진 않았어요? 선배잖아요. 혼나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었고 섭섭하다 너네 너무했다 아 좀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4명이 만들었다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7명이 된 거구나 그죠? 네. 그러면은 딱 그 어떤 리더가 공동 리더예요? 그 같은은? 네 저희 4명이 공동 리더 멋있다 쉽지 않겠다 각자 맡은 역할이 좀 아 롤이 설명해주세요 선생님의 롤 아, 저는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포워딩도 하고, 고객님과 소통도 하고, 청구서도 하고, 그다음 견적도 하고, 그다음 가끔 영업도 나가고, 컴퓨터라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메로는? 저는 이제 조이 매니저랑 같이 야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현장을 다 하고 있고요. 뭐 바깥일 누가 바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정호 매니저님은 마케팅이랑 광고랑 영업적인 부분 다 아트 핸들러 사업체가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거나 기본적인 마케팅이 뭐예요? 일단은 이 업체,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거를 알려야. 사람들이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운송사나 핸들러라는 단어를 갤러리 꺼내나 이제 뭐 작가님이나 이분들 말고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런 직업이 있구나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정도는 눈에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뭐 그냥 제가 그동안 일해왔을 때 보던 운송사들은 아무래도 좀 전문직이어서 그런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해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겉멋일 수도 있는데 좀 보여지는 거에 조금 더 이제 맞아. 그래서 로아트가 이 로고가 너무 세련됐잖아요. 네. 그죠? 이게 되게 처음에 로아트가 창업됐을 때 너무 인상 깊었어. 로고가 카툰 같은 캐릭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뭐라지? 아이디어를 냈구나. 네. 본인들이 다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은 제가 친구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우리가 쓰는 공구가 이런 거고 예시를 좀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딱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제 한 달 정도 자주 만나고 그러다가 그림이 생겼어. 그래서 이 캐릭터가 탄생됐구나. 근데 얘가 트럭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그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인스타에도 있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스타일. 뭐 많이 생각보다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테이프에도 있고. 네. 좀 약간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들어맞은 것 같아요. 좀 젊어 보여. 다른 아트 핸들러 팀에 비해 약간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전문적이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일을 좀 재밌게 하는 느낌도 들어요. 저 로고 하나만으로도. 네. 처음에 차가 도착하자마자 맞아. 그 로고들 보면서 귀엽잖아요. 네, 재밌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좀 더 신뢰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브랜딩을 하는 회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로고 만드신 분이 보면 아주 흑족이 가시겠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원래 무슨 일을 했었고 뭔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트 핸들러 일을 하게 됐는지 보통은 이제 현장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이제 봤을 때 미술 전공을 하셨을 거 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직을 하면서 사이트를 봤는데 아트 핸들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하고 봤는데 일단 그 밑에 회사 주소가 그 당시 다른 회사 주소가 집에서 5분 거리였거든요. 바로 가까운. 그래서 일단 갔죠. 가서 전공 협상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주말 그 당시는 이제 주말에 무조건 출근하는 제도였어서 월에 주에 6일 정도 일을 하더라도 이게 좀 신기하니까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8년 차. 아, 8년 차구나 벌써. 8년 그럼 몇 살 때 아트 핸들러 일을 시작한 거예요? 16년 때부터 했어요. 7년?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야? 실례가? 그럼 선생님은 되게 젊은 나이에 딱 뭔가 아트 핸들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꽤 오래 하고 있는 편인데 그죠? 그러면은 사실 뭔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되겠다 나 이 일을 계속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떤 시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면 AI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너 그런 거 못해 로봇이 이걸 로봇은 절대 이걸 설치를 못한다 아트 핸들러는 진짜 기계가 못하는 일이네. 운송 정도 이제 왜냐면 핸들러들이 그림을 다루는 거 외에도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도 해야 되죠. 운전이야 이제 뭐 자율주행이 생기고 이러면 트럭에서는 그냥 타고만 있어도 되겠지만 그 다음이나 이전의 과정들은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시대가 아무리 안 돼도 100년은 걸리지 않을까 해서
이거 적합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더 해야겠다. 어, 되게 좋은. 맛이. 그렇게 원래 손으로 주는 건가요? 그치. 아, 네. 손 다 계속 씻었어요. 우와. 서비스를 더 열심히 해드리려는 그런 정성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